혹시 뭐 질문 없었어요? 이때까지. 자, 그러면 오늘은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살짝 들렀었는데, 산상수훈. 자,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 함이라? 네, 완전케 하려 합니다.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완전케 한다는 것이 모세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보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율법을 구체적으로 완전케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옛 사람, 너희들 조상들이야. 그 광야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고 왔어. 그래서 너희 조상들,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었다는 것은 누가 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죠? 그 모세로부터 너희가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그렇다는 것을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들었다. 너희 조상들로부터 들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죠. 나 예수는 너희 조상들이 하고 들은 거하고 그게 아니고 그것은 불완전하였다. 나는 좀더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할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에게 내가 직접 율법을 준 하나님, 모세에게 준 하나님인데, 그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은 불완전했다. 근데 내가 이제 직접 모세를 통하지 않고 직접 내가 율법에 대하여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는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주고 싶었지만 못 줬다 이 말이에요. 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은 사실 무슨 뜻이었냐 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다. 화내는 거, 미워하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이개 같은 놈이라고 하는 자는 예,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 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교회 주일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다가 어저께 그 누군가하고 전화해서 싸운 친구가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보는 것이 형제와 화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획기적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그냥 지나가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너희들의 그 예배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요 뭐요? 마음에 하는 것에 다 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화목하고 나와서 그 후에 예배를 봐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화해를 해라. 그 고발한 자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둑하냐. 그러니까 만약 너희가 화해를 하지 않으면 손해볼 일이 있어도 손해 좀 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지 않고 계속 원수간 서로 미워하고 있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너를 총칠 거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도 뭐요? 재판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사단은 그런 꼬투리 하나를 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너를 그냥 암 걸리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그래서 암이 뭐요? 옥이죠. 옥. 그러니까 속상하다 막 마음 속에서 막 갈등하고 미워하고 이거 좀 빨리 해결하래. 빨리.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막 요새는 이 속에서 꼴도 보기 싫어. 아 어떻게든 저런 게 걸려가지고 그런 생각을 정리를 안 하고 있으면 요즘은 죽겠어요. 막 유전자 다 막 꺼지고 막 그런데도 막 미운 생각은 막 없어지지가 않잖아요. 이거 정리를 해야 돼. 어떻게 정리하게? 악착같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왜 지금 내 마음 속에 뭐가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야? 악령들이. 막 죽이고 있단 말이야. 그거를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다고, 내가 옳으니까, 나는 나를 죽여도 좋아.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고.
그러나 조건적 사상으로는 그게 말이 돼. 내가 옳은데 내가 화내면 실컷 미워해지 끝까지. 그게 이제 사단이 속은 거야. 내가 나를 죽여도 괜찮아. 그렇잖아. 그러면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국 상대방의 분이 풀려가지고, 예. 그래서 해결하고 그 끝까지 그렇게 가지 마라 이거지. 빨리 뭐야? 빨리 양보하라는 거지. 예. 빨리. 그런데 양보하면 손해 보죠. 그 손해가 보는 게 아까워서 내 유전자를 막, 예, 막, 열심히 끄고 있으면 어떻게, 뭐가 더 손해일까? 그렇죠. 내 유전자 손해보는 게 더 큰 손해지. 예. 금전적인 손해는, 그래, 줄 거 있으면 뭐요? 아, 그게 줄 거 아니더라도 나는 사실, 천만 원만 갚으면 좋은데 이 사람은, 5천만 원을 요구했다. 내 유전자 꺼지는 것보다 뭐요? 내 암 걸리는 것보다 먹어라, 이 새끼야. 그러면, 그러면, 그래 놓고도 또 억울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억울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하고의 불안은 끝내라. 그 상대방이 나한테 그 4천만 원 더 받아내려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네 유전자를 더 끌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로 어디에 더 매달려요? 그 4천만 원에 더 매달린다고. 그러다가 안 걸려. 근데,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건 없는데 안 걸리잖아. 잘못한 게 뭐예요? 그 4천만 원을 양보하지 않은 게 잘못한 거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정말 힘들어. 그래서, 기도해야 돼. 근데요, 그래서 기도해서 내가 4천만 원을 갚았다. 5천만 줬어. 주고 또 기도해야 돼요. 속상하지 않게 해달라고. 억울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요, 여러분. 억울하지 않게 돼요. 그게 이제 신앙의 진수야. 아시겠군요. 이게 신앙의 진수예요. 이제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할 때 그 순간, 와, 그래, 5천만 원 잘 줬어. 정말 이게, 와, 그러면서, 엉뚱한 데서 막 4천만 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와,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구나. 결국 그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그것이 소득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4천만 원을 손해봤다가 아니라고. 나중에 그걸 영적 경험을 하고 나면, 와, 4천만 원 잘 줬다. 주고, 이렇게 내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다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7절.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들었으나 또는 너희 조상으로부터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마음에서 짓는 거지 행동으로 짓는 것만 죄가 아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죄는 벌써 이미 너의 마음 속에 본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요? 완전케 하고 있는 거야. 모세의 율법만 딱 보면 뭐예요? 이거는 행동,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뭐예요? 어디에만 하면 돼? 몸에만 해버리면 돼. 그럼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웃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할례는 성령이 와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마음에 성령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는 것은 너희들이 순종하기는 뭐예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할례는 누가 줘야 되니까 내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아라는 말은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약속이다. 그래서 명령을 약속으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게 이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할례는 언약이다. 그랬잖아요. 할례는 언약이다. 자,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자,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이쁜 여자를 안 보려고 용을 쓰다 보면 한쪽 눈만으로 보는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이제 내 왼쪽 눈은 지금 저기 내가 가는 방향을 보고 오른쪽 눈은 예수님도 참 재밌어요. 이제. 네 오른 눈이 실족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자를 안 쳐다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양쪽 눈만 다 보면 제가 더 크고 한쪽 눈만 보면 제가 좀 적을까 봐.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기 참 재밌는 건요. 여러분이 좀 고민해야 될 얘기예요. 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뭐가 지옥에 던져져? 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혼이 뭐 불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맨날 스쳐. 왜? 나중에 죽으면 영혼이 지옥 가서, 그 선입견에 뭐요? 꽉 사로잡혀서. 이렇게 예수님이 온 몸이라고 써놔도 우리는 혼이 간다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몸이 지옥불에 던진다고 하면, 그다음부터 줄줄이 문제가 발생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 절규리 문제가 아니야. 그럼 여기 이제, 여기 지옥. 여기 지옥은, 이렇게 한국말로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죠. 근데, 이제, 또는, 뭐, 영어 성경에도 지옥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원문을 보면, 게헨나예요. 게헨나. 게헨나가 뭐냐고 하면, 쓰레기 소각장을 뜻해요. 아시겠죠? 예. 쓰레기 소각장으로 던지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사단이 너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그렇게 했나라는 지명이에요. 지명.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그, 쭉 해서 그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에 다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는 다, 어떻게, 그걸로, 거기에 버려서 태우는 곳. 그 곳의 지명을 게헨나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게헨나를 뭐요? 지옥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아시죠? 예. 그러니까, 쓰레기니까 몸이죠. 근데 왜 또 혼이라고 그래? 예수님은 혼이 간다는 말 안 했어. 아,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이 문제점들이 심각한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야, 저는 이런 걸 발견하고 이제 와. 구원은 내가 받는 거 아니오? 어? 내가 받는 구원이면 내가 이 진리와 1대1로 어떻게 1대1로 대면을 하고 진짜 진리냐 이게를 알아야 돼요. 그냥 남한테 맡겨놓고 그냥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대로 그렇다거나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알아야 돼요. 마치 제가,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 말을 딱 보고, 그냥 뭐요? 그럼 안식일에 안 폐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교인이 됐다고요. 그 가르침을 받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오라. 그게 오라요. 그런데 그 당시에 뭐를 몰라버린 거예요. 완전케 하려 왔다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입장에서 다 이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왜? 왜 어렵냐 하면, 우리가 가진 선입견, 조건적 선입견이 너무너무 막강한 거야. 그래서 이 막강한 선입견의 바벨론을 허물어야 돼. 그래서 새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벨론은 조건적 성향. 그렇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거를 파헤쳐야 될 거죠. 듣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 다음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그 손 찍어내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더라도,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명령이라면, 아마 남자들은, 눈 남아있는 남자들 없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아시겠죠? 자. 근데 왜 우리는 아직도 눈이 다 있죠? 듣는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질문은 왜 다윗은 그런 죄를 짓고도 왜 죽지 않았냐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결국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다 책임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이 두 눈이 멀쩡하게 있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이 마태복음 5장을 읽는데 얼마나 괴로워 죽겠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왜 그러면 나는 내 눈이 다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네 눈이 여자를 쳐다보거든. 눈 빼라. 안 빼면 뭐요? 지옥 간다. 쓰레기장 간다. 그건 명령이 아니라 예수님 뭐요? 그래. 너희들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대신 책임지고 그 요구를 충족하겠다.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율법이 뭘 요구하고 있어요? 이 율법의 요구란 말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자, 순종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으면 너희는 이 율법에 순종하라. 그 율법은 순종을 요구해요. 요구하고 못 지키면 뭐예요? 죽는다.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는 순종하라. 못해? 그러면 죽어라.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는 무엇을 요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어가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 속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막, 예수님이 총, 무슨 소리인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율법의 요구.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자, 죽으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누가 나한테 죽어버려라 하면 그게 뭐예요? 그건 뭐 한다는 거예요? 저주지. 저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이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었기 때문에, 받은 바 되사.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확실한 그 의미를 깨달으면 와 그렇지 그렇지 생기가 팍팍 오는 거지. 예. 그렇죠. 세상에. 예. 그 율법은 우리를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지키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대. 이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는 율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나무에 달아 죽였어. 그런데 나무에 달아 죽이는 방법 중에 가장 처참한 방법이 십자가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왜?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 대신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히 이해할수록 감동적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 받아서 율법의 저주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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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 뭐예요? 그렇죠. 마음속에 이 뜻을 알아야지. 사도 바울은 이런 글을 쓸 때 아마 눈물을 흘리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뭐 우물우물 읽어버려. 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란 폭탄이야, 폭탄, 핵폭탄이야. 그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그 사회에 뭐예요? 꿈 깨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율법 지킬 수 없다. 지킬래? 해볼래?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죽을 거야 지금. 내 죽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세 율법 중에 또 이런 게 있어.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아, 다 참 편리했겠어요 그때는. 네. 편리했어요. 왜? 마누라가 지겨워지면 종이 한 장만 쓰면 돼. 나 누구누구는 처 누구누구와 이혼을 했다. 그리고 사인하고 주면 어떻게? 끝. 얼마나 편리해요. 위자료 이런 거 없어. 재판 이런 거 없어. 그때는 여자를 그만큼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단, 이혼 증서를 써서 탁 주면, 이제, 너와 나는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그러면 여자는, 이게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면, 적어도, 네 처가 지겼거든, 네 처가 너를 떠나서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는. 왜? 이혼했으니까, 이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도 있고, 예,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게는 허락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냥 데리고 살면서 뭐처럼 부려먹었어? 노예. 예. 여자 자유가 없어. 왜? 아직도 누구에게 남편에게 속해 있으니까.
이 여자도 이 남편하고 살기 싫어도 할 수 없어. 그냥 남편이 맨날 부려먹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안 돼. 이혼 증서를 줘서 자유를 줘서 내보내라. 이 정도만 해도 예, 이제 그 모세 율법은 뭐예요? 상당한 율법이었어. 그 당시에 온 전 세계가 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만이라도 뭐예요? 이 정도로 여자를 인간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고 너희들은 미개인들이고 우리는 이런 법을 다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시대였어. 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그거는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나 하였으나 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제 이런 모세의 불완전한 이런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이제 그 말씀 17절의 말씀을 계속 그대로 풀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자, 그러니까 부인이 간음한 이유 없이 네가 버려버리면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결국은 뭐예요? 간음한 일도 없는데 나 너 지겨워. 나 이혼할래. 그러면 너는 뭐 하는 건지 알아? 아, 그 너의 처를 간음하게 하는 것과 같다. 왜? 다른 남자한테 가야 되니까. 그것은 결국 간음이 된다 이거지. 그렇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합니다. 와, 이제 그러니까 이혼한 여자한테 네 본처와 이혼하고 이혼한 여자한테 장가를 드는 것은 결국 네가 간음하는 거다. 이 얘기는 저 얘기예요. 저는 지금 간음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죄판이야.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남자들, 이런 여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그 죄까지 내가 다 책임지고 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내가 갚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 딱 요게 걸리더라고. 내가 간음하는 거네. 네. 지금 다 그렇게 걸려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죄까지도 다 책임져 주셨다는 것을 모르면, 뭐, 맨날 뭐 가지고 살아야 돼? 죄책감 가지고 살아야 되고, 맨날 지옥 갈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남아 날 놈도 없고 년도 없고 그래요. 한데 그만큼 뭐요? 최고의 이상주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만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 그러니까 우리가 두 눈이 붙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뭐 서원한 거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서원은 해놓고 뭐요? 안 지키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둔다.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아시겠죠? 어.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시시각각 악령이 언제든지 쳐들어와가지고 네가 맹세한 거 못 지키도록 하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이 말이야. 이제 그런 거 보면 여자들은 이 악령이 자주 들어오는 것 같아. 그래요. 왜냐면 시시각각 바뀌어. 우리 집 사람이, 우리 집 사람이 참 억울하게 많이 당해, 지금. 이제 화장실에 턱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 안에서 아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뭐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화장실 안에서 저를 불러요. 우리 뭐, 여러분이 쓰는 방하고 똑같은 방 쓰니까. 여보, 왜? 오늘 우리 회 먹으러 갈까? 우리 내일 회 먹으러 갈까? 응? 그, 저기, 여기서 차 타고 조금 가면, 이 동해 해변에, 그 어촌이 많잖아요. 근데 그 가는 곳곳마다, 이제, 어부들이 자기 앞바다 나가서, 어제 잡은 고기, 오늘 아침에 잡은 생선, 뭐, 이런 거 가지고 회를 해주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아주 맛있는, 전 한번, 우리 가끔 가는 집이 있는데, 예, 농어라는 생선이 나왔대. 예, 농어. 이야, 그 농어회 진짜 맛있더라고. 근데 그게 잘 잡히지 않아. 근데 하필 그날 농어가 잡혀가지고, 잡혀도 그거 잡혔던 때에 가야지 조금 늦게 가면 다른 사람 다 먹어버려. 근데 그렇게 이제 타이밍이 딱 맞아가지고, 이야, 이제, 저는 회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 농어 회 먹고 회 맛을 들였어. 그래서 이제, 뭐가 있고,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회 먹으러, 뭐, 1년에 뭐, 한 두세 번 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화장실에 앉아서, 회 생각이 난 모양이야. 그, 우리 내일 회 먹으러 가자. 그럼 저도, 오케이! 근데, 남자는, 이제, 그러면 내일 가는 걸로 우리 남자들은 생각을 해. 예.
그래서 아 그러면 내일 그러면 내일 뭐 할 일이 있는 거 이렇게 이제 시간을 바꿔야 되잖아. 아, 아 내일은 그러면 성경 연구할 시간이 많이 없겠네. 뭐 갔다 왔다 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아,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획을 짜는 게 우리 남자들은. 그래서 이제 아 오래간만에 좀 먹겠다. 그러고 이제 그러고 이제 다음 날이 왔어. 다음 날이 왔어. 그래서 근데 왜 먹으러 가자 말을 안 해? 그래서 오늘 회 먹으러 가자고 그랬잖아. 아 여보 나 바빠. 그러면 남자는 김 팍 세버려. 아니요, 난 지금 한참 뭐요. 맛있는 생선이 있을까? 뭐 이랬어 하면서 이제. 그래서 뭐 남편들이면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이게 휘까닥 휘까닥하게 정신 없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도 이 결정이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 그런데 우리 집사람 마음에 너무너무 들어. 이거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는 것도 내가 기도하면 뭐예요? 아, 다 내 마음속에 해결돼.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해결이 잘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내가 만약 너무 강력하게 반대하면 뭐요? 유전자 다 꺼져. 저 사람은 유전자 꺼지면 나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냐 하면 하나님, 이 사람 결정, 전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결정을 이대로 해서 나가는데 제 마음이 너무 너무 편하지도 않고 화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 결정을 내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집사람 결정대로 뭐요? 이런 마음으로 수용을 하면 된다. 그래서 그 들어보면 알겠습니다. 네,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또 기도하죠. 제가 이제 수용은 했지만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여자의 마음은 자꾸 변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이 변하게 해 주실 제 결정이 제 맞다면 하나님 제 선택대로 될 수도 있도록 저는 일단 수용할 테니까 왜 그래서 싸움을 안 해야 돼. 이거 가지고 싸움을 하면 유전자 다 꺼지고 양쪽 유전자 다 꺼지고 그거 하나 참아주는 게 낫지. 여러분 저는 하나님 믿고 이거를 철저히 배웠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꼭 되도록 근데 제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러면요 어떤 때는 놀랍게도 제가 기도한들 돼요. 여보 그것도 화장실에서 결정한 모양이에요. 당신의 선택이 옳은 그대 와. 그래서 아무리 뭐 이혼하자 갈라지자 이런 난리를 치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탁 맡겨놓고 부탁하면 참 부드럽게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이제 그게 바로 다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얘기야. 내가 다 방법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진규야? 나 진영이야. 자, 그래서 인간이 맹세하는 거 하나님은 안 믿는다 이 말이야. 너희는 언제든지 변할 텐데 그거 나 다 수용한다 이 말이야. 박수.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사랑이야,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 뭐 맹세한 거 뭐 아이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맹세를 했을까? 그러나 지켜야지.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자, 자 그다음에. 그래서 오직 너희는 옳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이거야. 너희들이 뭐 나 저는 이렇게 생각한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맹세 드릴 수 있습니다. 웃기지 마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모세로부터 너희 조상으로부터 들었다. 너희가 이웃 사람하고 싸우다가 이웃 사람이 한 방 쳤는데 눈이 하나 빠졌다, 이빨이 하나 빠졌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 눈 하나 빠지면 너도 상대방 눈을 뺄 수 있다. 이빨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실제로 레위기 같은 데서 보면, 뭐, 그때 싸울 때는 막 뜨거운 물을 막 붓고 막 상대방에게 화상도 입혔던 어떤 모양이에요. 그래서 네가 화상을 입었으면 너도 화상을 입혀도 된다. 그러니까 원수는 하라 이거야. 복수는 하라 이거야. 하되 당한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복수라는 거는요, 이 당한 만큼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이제 거기서 완전하게 되면 뭐가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왼밤을 치거든 이 완전 이제 그게 완전해진. 예수님이 완전케 한 거예요. 그 완전케 한 것은 이제 모세의 법은
불완전하다.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오른뺨 뺨을 치거든 왼뺨도 둘려대고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죠. 와, 옛날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도까지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던 그 사람과 심리를 와 이거 나 못하잖아 이거 하나님 처음 만나고 이 고민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은 절대로 안 열어봤어. 자 이게 다 뭐예요? 너희들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장이야말로 진짜로 복음이야. 그런데 이거를 명령으로 봐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고민 덩어리야. 그리고 이거는 덮어놓고 하는 척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웃겼어.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머지 생략하고 맨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율법의 최종적 예수님의 율법,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좀 온전이라는 애매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진짜 단어는 완전입니다. perfect 완전이에요. 아시겠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나도 완전하게 될 수는 없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를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가르침을 제가 옛날에 받았어. 옥수수를 하나 심어, 씨를 심어. 그런데 그래서 옥수수가 싹이 틀 때는 그 싹 틀 때는 그 싹 트는 그때로서는 완전한 거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진돗개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강아지 때는 강아지로서 완전한 거. 말이 돼, 안 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진돗개가 다 커서 멋떨어진 뭐예요? 딱 성견이 된 것처럼 너도 성견이 되라는 거지. 강아지로서 남아있으란 말 아니라고. 근데 대충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요.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고 싶고 우리는 대충 그렇게 얼버무린 것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우리는 뭐예요? 이게 약속인 줄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천사와 같이 재창조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완전한 율법인데 이제 그거는 모세 율법보다 더 지킬 수가 없죠. 불가능에 도리어서 이거는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탁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지키는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 정말로 지킬 수 있어? 이런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완전케 한 율법을 발표를 하면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이네. 우린 지킬 수 없네. 그거를 다 깨닫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네. 우리는 진짜로 본성적으로 죄인이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는 천국과는 거리가 뭐예요? 너무 멀고.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고, 와, 그럼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네. 내가 지금 일평생 동안 웃기고 살았네. 그래서, 참, 어제 제가 기분이 아주 기쁜 일을 만났어요. 예. 네. 참, 제가 안식교에 있을 때, 제가 참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가까운 제자들이, 제가 이제 안식교를 떠날 때, 같이 떠난 제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다 대놓고 막 강제로 설득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오래 기다렸어. 하나님이 좋은 때를 주시겠지. 아, 그런데 지금 뭐예요? 그게 한 4년? 내지 5년이 됐구나. 5년 동안 연락을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전화 와서, 박사님, 오랫동안 못 뵀는데, 뵈러 오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해줬더니, 그래서 나도 새로운 차원으로 더 깊은 복음의 차원, 안식교에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죄의 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이제 그런 개념이 없는 것은 많이들 그래요. 안식교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참 와 놀래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참 아 참. 아, 그 친구가 다 내가 직접 해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었는데, 때가 와서 해주고, 아주, 아, 그렇군요. 깨닫고 갔어요. 그래서 참, 예, 네, 참, 그래서 참, 지금 남은 여생 동안 다 열심히 어떻게 깨닫게 해서 그래서 그 친구들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자 율법의 요구가 뭐라 그랬죠? 순종. 순종이 안 되면 뭐요? 죽음.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뭐 하려고 있어? 죽이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 죽음의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다. 아,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한 절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자.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새 언약이란 것은 너희들은 내가 다 구원했으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해주겠다? 하나님처럼, 그렇죠? 완전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야. 그게 새 약속이야. 새 언약에 그러한 새로운 언약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자,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거야.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야. 죽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죽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보냈어. 그래서 그 영은 우리에게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 죽어야만 마땅한, 왜? 예수님이 내 죽음을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그냥 해보세요. 율법은 죽이는 것.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살리는 것. 이래서 정리를 딱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말씀은 우리의 유전자를 이렇게 켜지게 하고 치유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도 뭔가 우리는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그것이 알고 보니 율법이었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래서 그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로 대신 감당하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마침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새로운 약속, 내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한 것처럼 실제로 내가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하여 주겠다는 이러한 놀라운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확고히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아무리 참 고통받는 어떤 일을 사단이 생기게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신음하고 정말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살게 되는 일이 발생될지라도 정말 이 새 언약, 이 새 약속을 우리는 꼭 붙들고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